이게 뭘로 해갖고 뼈가 이렇게 똑같이 끊어져 버렸잖아. 인위적으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인 어떤 하염에 의해서 이렇게 상처를 가득 찼고 선명한 너의 웃음이 들렸어. 완벽하게 내게 빠져들 때쯤 날카로운 곳에 깨끗하게 찍히듯이 의도를 가지고 상처를 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병원 측에서는 이제 항체가 충분히 있는 걸로 봐서는 접종은 했을 거라는 이제 많이 털이 정리가 돼 있었고 발톱도 다 정리돼 있는 상태. 따뜻한 너의 손이 날 감싸길 완벽했던 밤에 빠져 여기를 다 그냥 알고 오신 거죠. 유기묘 카페고 아픈 아이들 구조해서 데려다 놓고 하는 데니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당당하게 바로 탁 들어와가지고 이 동작만 당연하게 딱 놓고 가는 거는 쉽지 않죠. 어떻게 거기에다 이렇게 맡기신 거예요? 수치가 좀 보이면서 내가 잘 생각하면 거기다 솔직히 거리가 오더라고요. 이 상처가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애가 이제 눈에 염증 같은 그 관리를 못해줘서 그게 이제 심해진 것 같고 잘 했다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저는 열상 이렇게 뭐 찔린 흔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저는 그 전혀 없어서 안 돼요. 저희 때 저는 태어나서 사람도 깨야 된 적 없고요. 그게 상처가 나서 저는 힘들고 잘 있어요. 건강하죠? 망치한테 많이 미안하세요? 가세요. 유기를 한 사람이 학대이면서 동시에 유기한 것인지 아니면 학대는 제3자가 하고 이 사람은 유기에 관여만 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